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신의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부인 나에게 당한 개인적인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매우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고, 나의 그런 모습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만큼 절실하고 간절했기에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로 간구한 것입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가 자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기도였지만, 결론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신으로 살게 하겠다는 믿음의 소원 기도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나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막힌 담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씨름하며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마음 그대로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잠잠히 경험하십시오. 비록 한나의 개인적인 아픔을 토로하는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참다운 자기 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 사랑을 다시 조율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한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자신의 문제를 씨름하고 직접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어떤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우리의 괴로움도 이겨나가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성소 안에서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며 또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한나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나누어야 할 영적인 교제함입니다. 성도는 본질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온전히 그분의 뜻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씨름하며 다투기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속에 낙담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목도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